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와 봤습니다. 자, 미국 은행에서 향후 10년 동안 20만 명의 일자리가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낸 사람,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마요인데요. 이 같은 리포트를 낸 후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The biggest reduction, 미국 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If I was giving advice to my kids, financial industry, 이 금융산업에 종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라면서 왜냐하면 shrinking industry, 쪼그라드는 산업, 즉 사양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마지막 줄에 금융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에 고모님께서 과연 동의하실지 궁금한데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금융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금융산업 쪽에 이제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사양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다 온라인이나 뭐 AI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으로 보는 거겠죠? 근데 금융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없어질 수는 없죠. 없어지냐고 금융 이제 소비자 형태가 좀 바뀌고 있고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비금융권의 비은행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거지 고도의 금융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이 소비자하고 접점에 있는 뭐 텔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 적성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컴퓨터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할 수 없이 뭐 노동의 종말 이런 뭐 이론까지 이제 는다면은 네. 사실 미국 노동부에서도 텔러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은 한 10년 동안 15% 정도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 산업 자체는 더욱더 다른 분야로 해서 커질 수밖에 이제 그러니까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팔이나 테슬라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데가 사실 은행업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의 지금 3분의 1을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들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업은요. 정부 지원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출 많이 하고 해서 인력이 2% 정도 사실은 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가는 모양들은 보입니다만은 금융산업 제 손주한테는 분명한데 금융업 들어가라고 저는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마요가 뭐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약간 네. 드는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의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이런 쪽도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것 봤을 땐 뭐 직접 대면하는 창구 직원 인력은 줄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중국의 무인 탐사선 티엔1이 지난 주말에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이 무인 탐사선 안에 타고 있던 로봇에게서 메시지가 날아왔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화성 탐사 로봇의 이름은 주룽이고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Earth Friends, 지구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m still inside the landing pod. 난 아직까지 랜딩 팟 안에 있습니다. 즉, 착륙을 하기 위한 우주선의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Can't wait.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흥분된 상황이에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한 중국인데요. 중국의 이 같은 끊임없는 우주 굴기, 과연 고모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다음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주말 사이에 이 속보를 봤는데, 자, 중국의 뭐 무인이지만 어쨌든 화성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네. 했습니다. 무인 탐사선 텐원. 천문입니다. 하늘에 묻는다는 뜻이고요. 네. 주롱은 뭐냐면 중국 고대 신화의 불의 화신입니다. 화성에 불의 화신을 보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특히 우주 굴기에 아주 뭐 접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금 뭐 조사해 보면
우주에 관한 기술은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패권 전쟁에 아주 첨예한 접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 티엔화 그래갖고 천화라고 우주 정거장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이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있는 우주 정거장이 없어지면 유일한 우주 정거장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쵸. 2024년까지 아르테미스라는 지금 달에 또 사람을 보내는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붙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5G에서 통신시설이 6G로 넘어가는 지금 분기점에 있는데요. 6G는 우리 기지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궤도 위성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 전쟁이 통신 전쟁이 되고 통신 전쟁이야말로 거기 승자가 세계 패권을 잡는 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더욱더 강렬해지는 그런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인도양에 불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미국이 극렬하게 지금 뭐 조롱 섞인 이런 비난을 네. 하는 걸 보면 이 앞으로 진짜 어린애 싸움 같이 조그만 거래도 지금 서로 발끈하는 그런 분위기의 우주 전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깝게 보면은 6G에 관한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주와 관련된 최근에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단순히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정도의 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또 새로운 통신 패권 전쟁으로 발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우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군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저버렸지만 잭 도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친화적인데요. 그의 트위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잭 도시, 트위터 CEO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단 해시태그를 하면서요.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더 나아진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자신은 이러한 비트코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다음 트윗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No single person will be able to change it or stop it. 어떠한 사람도 또는 기관도 비트코인 시장을 바꾸거나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 시간에 만나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잭 도시 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또 근데 조금 전에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그렇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그 업계에서 보면은 세 개 회사를 중요한 회사로 칩니다. 네. 페이팔, 테슬라, 그다음에 트위터 이렇게 하는데 뭐 앞에 두 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잭 도시는 이제 뭐 이 어디죠? 예. 트위터. 예. 여기를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잭 도시 세계 최고 35인의 발명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우호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느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최근에 이제 NFT 거기에 자기의 최초의 트위터 문장이 33억에 팔린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네. 지금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론 머스크가 혼자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도저히 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면서 경쟁 관계와 그다음에 어떤 완화적인 완충 장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우리 코인 암호화폐의 안정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죠.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어떤 경쟁 관계를 갖고 가신가. 네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지금 뭐 블록체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는 뭐 해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뭐 기술자들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분들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의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잭 도시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언급까지 함께 최영웅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